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서대문구 옥천암이 지난해에 이어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추모하는 음악회를 열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순국 선열의 희생으로 가능했다는 감사함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 천년 기도도량 옥천암이 지난 9일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는 호국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존의 추모 행사와 달리 음악회를 열어 지금의 즐거움과 행복이 호국 영령의 희생으로부터 존재한다는 의미를 함께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74년 전에 한국 전쟁에 헌신하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이라도 그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 정신적 풍요로움이 있었음을 다시 잊지 않도록 여러분들과 오늘 뜻깊은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사부 대중과 시민은 음악회에 앞서 묵념과 반야심경으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이어 영등포 보현종합지원센터, 사단법인 다나 등 사회복지기관에 총 800만 원, 서대문구 관내 국가유공자를 위해 500만 원의 후원금을 서대문구청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던 그 영령들을 위로하는 이런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이런 음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악회는 BTN 라디오 울림에서 은가은의 티키타카를 진행하며 절통령으로 부상한 은가은 씨가 사회를 맡아 첫 무대를 열며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고 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영광스럽고 오늘만큼은 무대를 그냥 즐기기보다는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먼저 가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다른 때와는 좀 다른 마음가짐으로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KCM, 조항조 등 이어진 인기 가수들의 무대에 관객들의 박수가 연달아 터져 나옵니다. 경례가 아닌 사찰 인근의 홍제천 인공폭포에서 열린 음악회는 불자뿐 아니라 시민들이 대거 동참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불교라는 종교를 좀더 널리 알릴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니 그리고 또 어르신들의 그런 즐거움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 같습니다. 음악회 이외에도 페이스 페인팅, 염주, 연꽃 만들기 등 찾아가는 템플스테이라는 주제로 현장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돼 불교를 처음 접하는 시민들의 관심과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호국 영웅을 추모하고 국가유공자분께 감사와 존경을 담은 호국 음악회.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옥천암 호국 음악회는 호국 보훈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자리로 또 불자와 시민이 화합하는 장으로 의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